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면은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그 향기가 정말 좀 마음으로는 그 라일락을 꺾고 와서 교회에 좀 갖다 꽂아놓았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도 생기는데 지나간 사람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제가 혼자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열심히 킁킁거리면서 열심히 냄새를 맡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이 지은 시가 있는데 1922년에 발표한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 얼마나 긴지 434줄이나 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또 웨스트랜드라고 해서 황무지, 잃어버린 땅 황무지 또 웨스트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첫 행이 나오는 그 제목이 그 시행이 있습니다. The April is the cruelest month. April is the cruelest month에서 가장 잔인한 4월. 4월은 가장 잔인한 4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The April is cruelest month 그리고 4월은 가장 잔인한다 이러면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곰피로 깨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서구 사회가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나 황폐화된 그 서구 사회를 비유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연현상 또는 현대주의의 그 젊은 사람들은 생동감 있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미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이러한 마음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자연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 4월달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면서 땅을 헤집고 나와서 싹쓸 내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생각은 나는 가고 있는데 왜 저 자연들은 그렇게 살아나는가? 자기 자신에게 도리어 그것은 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현상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만물이 다 우리를 죽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또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처해진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우리의 상처는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죽어갈지언정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계속 꾸준히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겨울이 온 듯하면 또 봄이 오게 되고 봄이 오면 모든 만물이 소생해서 죽은 듯이 땅에 묻혀있던 모든 생명들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람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라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1차 전쟁은 겨우 방어전으로서 끝나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은 소문에 의하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땅에 그 북쪽에 아람 사람들이 진영을 이루고 여전히 존재하고 잔존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한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 유다 아하스 왕은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마음까지 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겨우 그들의 전쟁을 잘 방어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모든 대적들을 밟아서 생명을 빼앗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도륙을 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남자들은 다 제거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이끌어와야만 그들의 마음이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정복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방어전으로 끝난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또다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해서 늘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실제 눈에 보여지는 또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쟁에 임했을 때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겼고 그런 잔존 세력이나 어떤 여지 없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날마다 기뻐하는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한 방황하고 때로는 어떤 위기를 모면함으로 인해서 안심을 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근심하게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술가들이나 또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새롭게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준비합니다. 또 요리 전문가들을 가끔 보면은 그것을 또 연습하고 어떤 그 드레싱 같은 소스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또 배합률을 맞춰보고 또 나누어보고 빼고 더하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어떤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떤 다른 세상은 자기의 그 성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적과 동침을 하고 적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불안한 자기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내 수고와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방어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는 완전히 늘 반복하여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생각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삶의 원리나 또는 어떤 근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재창조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늘 반복된 삶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해서 조금 더 어떤 성취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힘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하여 그 왕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왕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백성들 마음조차도 늘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숲과 같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롤 모델로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인간 막대를 사용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징계 주시는 분 앞에 엎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고 떨고 또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웨르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인간의 꾀는 늘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하고 그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그 아하스를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라. 그냥 들떠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시냇물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고 전시에 사용할 그 물을 저장하는 것이 온전히 잘 이루고 있으며 또 적군이 그것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 방벽을 조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방법을 택하고 또 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장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를 찾아가서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스알야숲은 그 이름의 뜻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남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라도 남아있는 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살아남아 있는 자, 포로로 붙잡혀가도 남아있는 자,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살게 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 스알 야숩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스알 야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산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이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이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라는 것입니다. 그루트기라는 것은 그 줄기는 다 베어버리고 뿌리 조금 남아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지깽이라는 것은 그 가마솥에 불을 헤집고 그 불을 헤집는 막대기를 말하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고 이제는 그 불길도 다 꺼져가고 이제는 그 막대기에 남아있는 그 동강의 연기만 조금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고 낙심하고 떨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인데, 실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연구하고 도전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은 그 실패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장악을 해서 그 다음 일에 도전할 때도 늘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또는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또는 조그마한 어떤 근거를 보면서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메어버리고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를 다 두렵게 했지만은 그것은 꺼져가는 나무토막에 불과하고, 그 나무토막이 처음에는 크게 되어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타버리고 연기만 조금 나는 것 상태인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현실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거나 또는 연약해져서 세상을 볼 때도 두렵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일이 올 것이 두렵고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을 이미 차용해 와서 오늘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내 것을 또 아픔이나 또는 실패, 예전의 그 아픔과 실패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그것을 내일을 오늘의 염려로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은 이미 잊은 것이었고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영양가가 있었든지 영양가가 없었든지 이미 지난 과거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오늘을 이루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새 날이 밝았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어지신 그 생명이 오늘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 나라를 주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런 모든 존재들조차도 이제는 꺼져가는 부지깽이 그루트기에서 나는 조그마한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어떤 현상들이 있다면 우린 당당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통해서 영광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우리의 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요 네피림 후손들이라 그들의 성은 철옹벽성으로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어떻게 헐고 들어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폐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땅과 상관없는 어떤 황폐한 삶을 이루고 있는 황폐한 모습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을 우리 마음속에 황폐한 우리의 생각이 그런 황폐한 땅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헤집고 싹이 나고 꽃이 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황폐한 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관망자가 되고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4월이 잔인한 달인가? 만물이 소생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황폐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잔인한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황폐한 땅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황폐한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부지깽이 그루터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유다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섭정을 세워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울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것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머리는 르신이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못되고 능력도 없는 그냥 사람 르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유다를 넘보는 그러한 에브라임은 결국 65년 내에 멸망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는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지파로서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무신 분이신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우리가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땅에 파묻은 존재가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바다의 그 요동치는 바다와 바람 앞에 요동치는 바다와 또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은 그러한 흔들림으로 이 세상에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운 그러한 즐겁지도 못한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아파하며 혼자 고통스럽고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우리는 결국 연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연약한 존재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통해서 영광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